다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, 댄입니다. 아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, 일도 별로 없고 해서 맨날 집에 있어요, 이렇게. 집에 있으면서, 느는 건 요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, 요리. 그래서 오늘은 뭘할 거냐? 남자가 혼자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찌개.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떻게 만들면 초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지 함께 가보시죠. Let's go! 자, 처음에, 야채와, 뭐, 두부와 고기와, 뭐, 그다음에 각종 양념장들 준비해 줍니다. 재료들을 다듬어 줄게요. 파도 다듬고 고추도 다듬고. 먼저 넣고요. 그 다음에 고기를 먼저 끓는 물에 끓여줍니다. 그래서 고기의 육수를, 육즙을 쫙 우려내서, 육수를 만드는 거죠. 육수를 만드는 더 끓여야 되죠. 좀더 끓이고 보글보글보글 끓이고 난 다음에 김치를 넣도록 할게요. 그러면 육수를 꽉 우려서 끓일 거거든요. 좀더 끓일 때까지 기다릴게요. 약한 불에 좀더 끓여 볼게요.
다음에 김치를 넣고 김치를 넣은 다음에 야채와 각종 재료들을 다 넣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요리도 해보고 각종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합시다. 파이팅! 파이팅!